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일까요? 도덕성의 정의에 따라 답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이트와 진화심리학은 이 쟁점과 관련하여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남자가 더 도덕적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했고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여자가 더 도덕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를 정신분석과 진화심리학의 핵심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초자아, 즉 도덕성의 발달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거세 불안이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아이는 지 꼴리는 대로 살다가는 자신의 음경이 잘릴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입하는 도덕적 기준에 따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아이는 자기 문화권의 도덕규범을 내면화합니다. 여자아이에게는 음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세 불안을 느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성의 발달이 남자아이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부모 투자 이론에서 출발하여 도덕성의 남녀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생식기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는 음경이 있는 남자와 없는 여자를 대비합니다. 반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자궁이 있는 여자와 없는 남자를 대비합니다. 포유류에서 암컷에게 자궁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암컷의 부모 투자가 훨씬 더 큽니다. 암컷이 상당한 기간 동안 태아를 자궁에 품고 있어야 자식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컷은 정자만 달랑 투자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결혼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부모 투자 문제가 더 복잡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자궁에서 자식을 몇 달 동안 키워야 하는 암컷과 정액만 달랑 투자해도 되는 수컷을 대비하겠습니다. 암컷들은 수컷의 정자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값싼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컷들은 암컷의 자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저위험 저수익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모험적 전략이고 후자는 안전한 전략입니다. 수많은 암컷들을 임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에 수컷에게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어울립니다.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면 고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 암컷이 아무리 많은 수컷들과 섹스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험을 많이 감수해봤자 얻는 것이 그리 크지 않기에 안전한 전략을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남자가 모험적 전략을 많이 쓰도록 진화했고 여자가 안전한 전략을 많이 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지저분하고 공격적인데 이것을 위험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아내,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얻기 위해 위생 관련 위험이나 부상 위험을 더 많이 무릅쓴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챙기기 위해 도덕교범을 어기는 것도 위험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쪽 가설이 생식기의 남녀 차이에서 출발했는데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가설보다 진화심리학 가설이 더 선천론적입니다. 진화심리학 가설에서는 자연선택을 끌어들인 반면 프로이트는 도덕성의 발달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부모 투자 이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상당히 탄탄합니다. 반면 도대체 왜 남자아이가 거세를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프로이트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학계의 전반적 의견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통계를 보면 남자 범죄자가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더 부도덕하도록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과 부합합니다. 프로이트는 왜 남자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자에 대한 당시의 편견도 작용했겠지만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고 공동체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족을 우선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남편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아내는 가족을 중시하는 식으로 의견이 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의 이런 태도를 좋게 포장하자면 고귀한 모성애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아마 프로이트는 여자의 도덕성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가족 수준에서 머무는 반면 남자는 공동체 수준으로까지 나아간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여자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는 확실히 여자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반면 아내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의 유전적 자식인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것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공동체보다 가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원시 사회에서 남자의 지위와 평판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섹스 파트너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가족보다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원시 사회의 전쟁 양상에 대해 여러 진화 심리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구절과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부족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부족 간 전쟁에서 완패하면 남자들은 죽는 반면 여자들은 다른 부족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족의 번영에 남자가 더 신경을 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그렇게 진화했다고 합시다. 남자가 가족 이기주의에 덜 매몰되고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모습만 보면 도덕적으로 더 나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국가나 민족이 원시사회의 부족에 대응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부족주의적 애국심은 다른 나라나 민족을 깔보고 비합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남자가 여자보다 국수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